나무 아래의 산책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리지 내에서 여름에 소나무 숲 축돈치드가 가장 시원한 장소로 산책길을 멀리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빌리지에 가까운 곳에 내에서 사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천정궁 바라보는 의자 두 개, 빌리지 바라보는 의자 두 개 해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드는 산책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건복지부의 코로나 감염 대책에 따라 간호부장님이 변경된 방침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처럼 무조건 예방이 아니라 그런 소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람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 자제하시고 기침이나 그럴 때는 좀 얼마이시고 그런 선수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3일부터는 감염 의무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확진자가 계시면 무조건 7일 동안 집에서 혼자서 격리해서 치료해야 된다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본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공모전을 안내했습니다. 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서 가족의 화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에 참석해서 사회적인 교류를 가진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재단인 일화에서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안내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대책을 빌리지에서는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원장 내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아, 이번에 오비 라인을 설치하려고요. 그 에리아를 벗어나면 오비 볼따가 매겨집니다. 조금 수준을 높이려고요. 어르신들도 긴장하고 계십니다. 복지팀에서는 기념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파이팅! 가뭄이 계속되면서 꽃과 잔디밭이 걱정이 많았는데 원장배 전날 단비가 내려 식물들이 생기를 찾았습니다. 싱그러운 식물들을 보세요. 면밀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심 빌리지는 네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의 깨끗한 공기, 문화와 재미, 건강과 힐링, 몸과 마음의 치유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입주 어르신들을 위해 이 컨셉을 어떻게 살려내서 잘 활용하느냐. 오늘도 빌리지는 재심 압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